네,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에서는 5중 전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사태로 높아진 경제 위상과 또 강화된 집권 기반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팍스 시니카 구상을 선언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지난주였죠.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이 아예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뉴욕 증시 힘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원래 그 3차 TV 토론인데요. 네. 한번 그 중간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 걸려가지고 안 시행돼가지고 2차 TV 토론이 되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일정이지 않냐 하는 그래서 이후에 그 증시라든가 이런 쪽이 어떻게 관심사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렇게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역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 3차 TV 토론에 이번 주에 그 29일 날 3분기 성장률 발표와 함께 증시라든가 경기를 가장 부각시킬 거로 봤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경기라든가 증시가 미 국민들의 특히 트럼프의 외면했던 이런 계층들의 그 표심을 얻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외교 문제에 집중하는 쪽으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셨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북한 문제, 트럼프 입장이 성공이다. 하지만 이런 그 외교 관련된 그 평가 기관에서는 다른 그 시각을 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 중동과 외교 문제, 외교 성과를 강하게 부각하는 과정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셨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이제는 말씀드린 것 같이 대선 이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관심이 그 역시 트럼프라든가 이제 미누신이 대변하고요. 그다음에 하원의 페로시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그 장애인이 집권당인 공화당. 공화당이 사실 11월 3일 날 3분의 1로 교체되는 그래서 상원의 그 다수당 지위를 좀 뺏기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 장애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우리 캐스터분이 전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네.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죠. 오히려 그 경기 부양책 관련해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다우지수는 떨어진 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환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에 그 TV 토론 이후에 달러 약세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것이 그 바이든과 관련된 당선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좀 많이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여기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는 지금 92레벨대에서 비교적 그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92레벨대 이렇게 된다면 그날 그 NDF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1달러에 6.5위안 그다음에 아까 그 김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NDF 시장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30원도 무너져서 1128원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서학개미들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8월 이후서부터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쪽에 그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그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미국 주식 거래량이 한 110억이 넘었는데요. 네. 지금 그 10월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는 지난 주말까지 50억 달러 정도 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역시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은 기간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에 미국 주식이 주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손에 쥐는 소득이 없다 하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서학개미들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역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과 투자 관련해서 가장 장애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오늘 NDF 시장의 모습을 감안하고 달러 인덱스 모습을 감안한다면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스가 정부 들어오면서 네. 일본 경제가 암달이 돼서 어둡습니다는 사실 일본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엔화가 강세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대목이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앞서 언급을 한 대로 중국에서 5중 전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네. 패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패권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는 남았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권력 개편 관련해서 사실 10월에 5중 전회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5중 전회가 외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록 지수를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신 내용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증시에서는 이게 최대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애도 기간에 이렇게 제게 큰 어르신 분한테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어록지수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이런 중국의 그 5중 전에 관련된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은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내년이 그 공산당 선언 100주년이거든요. 네. 사우강사의 구축을 바로 직전에 사실 이렇게 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그전까지 13차 5개년 계획, 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자 사우강사의 구축 연도, 공산당 선언 100주년 이후에 중국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그것이 중국의 질서, 세계 경제 위상, 중국 경제의 모습 다 좌우될 수 있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는 2021년 이후에 사실 중국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14차가 되겠죠. 그리고 2035년까지 장기 플랜이 사실 그 같이 제시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2021년 중국 경제가 나갈 청사진을 제시하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키워드가 5월 중에서 간헐적으로 자막을 통해서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는 이 쌍순환 문제, 좀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는 쌍순환 문제인데요. 요거 중국에서 네. 이렇게 앞으로는 대외 쪽, 대내 쪽 균형을 가져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대외 순환, 그 다음에 대내 순환 해서 이렇게 쌍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됐던 내용, 그다음 29일까지죠. 이번에 그 오정전에 토론됐던 내용이 내년 3월 양에 대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뒤쪽에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이 요즘 들어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서 경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다음에 시진핑의 장기 기반 많은 외신들이 장기 기반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갖고 있는 파크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중국 중심의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에 해당되는 파크스 스니카 구상을 밝히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다는 파크스 스니카는 파크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중국의 중국을 위한 중국에 의한 이런 세계 경제 질서다 해서 이전에 한번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그 이렇게 집권해서 13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가 담은 경제개혁을 처음으로 실시한 상태에서 이번에 집권 2기다 하는 것도 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1차 이렇게 집권기에 가장 눈에 띄었던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 파악스니까 네. 이것이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마찰 과정에서 한동안 잊어버렸던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용어들이 다시 한번 재탄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가는 상태에서 세계경제 질서 관련해서 외신들의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 경기가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됐는데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 가장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5중 전회를 그 네. 어느 그 전회보다 주도력 있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경기가 가장 그쵸. 이렇게 좋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일 우리가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죠.
29일 날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그다음 날 30일 날 유로랜드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는 그에 앞서 발표됐던 중국 경제의 모습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히 약하면 1분기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3대 해석을 벌써 이 문제와 함께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6.8%까지 떨어졌죠. 근데 2분기에 3.1%, 그 다음에 3분기는 4.9%에서 V자 반등,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는 V자 반등이다 해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로나 2차 감염 문제가 지금 핵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 대선 기간에 통제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하루에 그 5만 명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 지금은 8만 명이 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그 북방 경제의 겨울철 뭐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전문가들은 또 이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절기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북반 지역의 동절구 지역에 이태리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다음에 사실 그 중국이든 이렇게 미국이든 전부 환자 수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2차 팬데믹의 우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돼, 3분기에는 경기 회복되지만 다시 경기가 재둔화 문제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차 팬데믹과 경기 재둔화 문제,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우리지역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우려 정도로 보면 현 시점에선 중국이 가장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5중 전회를 주도 있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도 계속 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네. 아마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동조화 개수가 높은 위안화 환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3개월 전에도 1달러의 그 1150원대가 무너진다 하는 이쪽을 굉장히 요원한 얘기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는 사실 1135원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죠. 1150원도 내주고 오늘 그 1130원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NDF 모습에 보면 그런 상태인데요. 네. 사실상 그 가장 큰 배경에서는 위안화 환율 절상되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년 후에 2년의 기간 동안에 1달러 1100원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생각이 있습니다는 이 문제는 중장기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혹시 그 예상과 이렇게 결부돼서 혹시 엊그제 1100원인데 왜 1000원 얘기하느냐. 이건 왜 이러냐면 이번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력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파악스 시니카 구상은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자기가 집권했을 때 파악스 시니카 구상과 함께 1달러 6위안대를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오랜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파악스 시니카 용어도 오랜만에 등장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중국 위상증대니까 시진핑이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했던 1달러 6위안 이런 얘기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계기를 해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 감안에서 중국의 이렇게 위안화 평가 절상이 빠르다 보니까 네. 이 구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에 위안화 절상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서 ETF의 자금 이렇게 모습에 이렇게 보면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ETF의 자금 시장이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 주식과 대변해서 네. 이런 쪽의 그 자금의 글로벌 자금 흐름이 이렇게 판차를 겨냥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 경제 외적인 측면에 지금 혼란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이 기대돼도 증시적으로는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중국 증시에 들어온 자금 규모는 세계에서 절대 규모든 비율상으로 가장 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것이 위안화 평가 절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정일 겁니다. 지금 위안화와 원화 간의 동작에서 0.7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130원대고 지금 위안화 환율이 지금 1달러에 역내 시장에서는 6.7, 여외 시장에서는 6.5, 6.6 정도 이렇게 때리면 6.7 정도로 때리면 1달러 만약에 시진핑 구상대로 6위안대로 간다면 1100원도 무너져서 1000원대로 나옵니다. 1000원대로 나옵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제목에 1달러 유기한 천위안. 이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과 관련돼서 등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등가 수준 얘기는 1999년 유로화가 출발할 때 1달러 1유로 이렇게 해서 1대 1이지만 이렇게 경제 발전 위상 단계를 이렇게 볼 때는 1달러 유기한 천원.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 큰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의 구상인 파크스 스니커 그 다음에 사실 그 당시 언급했던 1달러 유기한을 감안한다면 천원대까지도 보이는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측보다는 이렇게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환율이 급락할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이런 각도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중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채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던 미국 국채보다 오히려 더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 국채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 대목을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랬더니 어떤 그 이렇게 그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실 중국의 부채가 얼마인데 미국의 국채보다 이렇게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냐 하는 이런 쪽에 그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투자 매력도로 볼 때는 중국의 국채가 미국의 그 국채보다도 사실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금리가 아주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투자 매력이 있으려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문의하신 시청자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아직 금리가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해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렇게 국채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미국의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하는 측면에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부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정기 부채는 GDP 대비해서 310%가 넘어서 절대적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디폴트 위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캐시프로가 재정이든 그다음에 외환이든 캐시프로가 좋다 하는 측면 첫 번째. 그리고 캐시프로가 설령 나쁘더라도 통제권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 그래서 디폴트 위험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부채는 누누이 말씀드리면 국가 부채보다는 기업의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 지방기업 디폴트, 지방은행 이렇게 뱅크런 이런 쪽에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은 왜 이렇게 국채가 이렇게 중국보다 투자 매력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고픈 상태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떨어뜨렸죠. 네. 그런 상태에서 대선에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이렇게 당초보다는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책을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적자 부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더 심화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채무가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로 볼 때에는 중국의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더 높다. 실제로 자금은 중국 국채 쪽으로 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국채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전하다 본다면 사실 그만큼 외교에서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그 1대1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대1로의 적극적인 협조했던 국가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사실 그 디폴트 위험이 되면서 결국 부채 함정 외교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외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개선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지난 주말에 이게 낭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게 통화수합 협정이 이렇게 연결됐다면 그렇습니다는 중국이 이렇게 위상을 증대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선 이렇게 결부돼서 동북아의 세력 지표이 개편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규모를 늘려줘서 590억의 통화 수합 우리가 노력한 측면도 있습니다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 확장 차원에서 590억 달러 늘려서 이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보다도 중국 입장에서 상징성이 큰 조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다를 보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살펴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앞당겨지고 있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도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확실히 네. 디지털 통화에서는 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은 자막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하고요. 요 관련해서 디지털 통화 시대의 글로벌 시니어리지 이펙트 문제를 좀 자막에는 없습니다는 그걸 좀 첨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의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네. 그것이 제대로 정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가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는 측면의 주도권인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을 가장 먼저 도입했고 적대 국가가 있는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과 눈치 보기 이렇게 해서 당초보다는 의견 내지는 기대 이런 것보다는 늦게 이렇게 선언을 했던 그러나 이렇게 과감하게 미국과 마찰까지 불구하고 유럽대 라그레트 총재도 디지털 유로화 이렇게 도입 방침을 바뀌었죠.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국감에서 디지털 원화에 대한 이런 쪽에 그 되다 보니까 지금 각종 연구 보고서 이렇게 보면 국제 통화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시겠으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여기에 중심통화에 탈락할지 위험이 되겠다 하는 측면은 결국은 모든 상품 거래는 결제통화 아니겠습니까? 네. 결제통화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세계경제 입장에서 하나의 중심권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은 오늘 방송 직전까지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습니다. 아마 유명한 영화 시청자 여러분한테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는 봤습니다. 아마 세계 지배력을 갖고 양을 갖고 있었던 이렇게 이렇게 그 주인공이 네. 핸드폰 시대를 핸드폰이 전부 이렇게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대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이 영화들을 아마 시청자분이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제 통화에서 사실상 이렇게 그 주도권을 진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 미국 중심의 체제가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힘이 있겠습니다는 그중에서도 달러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달러 패권의 결제 통화 관련된 내용에 세계에서 모든 거래 내용을 이렇게 미국이 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 지배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주도한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팍스니카 구상을 할 때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사회로 올라가는 이런 쪽에 이렇게 주도권을 지니고 결국에 디지털 위안화를 많이 이렇게 거래할 때는 결국 거래 정보까지 전부 포착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이 오프라인의 달러 그 중심적과 다른 측면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원화가 도입해서 모든 거래를 디지털 원화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내용이 상세하게 뭐냐 상세하게 중앙에 정부에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지털 원화와 함께 가능성이 줄순다는 화폐경 문제가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간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신 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뭐냐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중국의 디지털 환호하면 박스 아메리카 체제 유지하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의 달러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각도에서 사실 리겔텐다 버퍼와 그다음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넥스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체기 상태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들이 지금 불을 붙고 있다. 달러는 약세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 질서 재편이 이렇게 싸게 돋는 그린슛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이미 지난주 클립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TV 3차 토론도 지난주에 아예 끝이 났었고 대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를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목요일인가요? 네. 한국은행에서 주간 해외 경제에서 미국과 미국의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측면을 아마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누가 되든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세계 경제 질서가 상당히 개편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당초보다는 굉장히 변화 정도를 좀 강하게 네. 제시된 것이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그 중에 역시 그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뭔 바이든 시대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이든 시대에는 사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 지휘기를 나섰던 것이 트럼프니까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습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경제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이 굉장히 큰 줄기가 있는 것은 바로 바이든의 경제정책 자기 자신이 부통령이 있었을 때 주관했던 대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부활만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큰 변화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계 다자질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쌍무적 문제라든가 통상 문제라든가 산업정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대책 문제라든가 환경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오바마 헬스케어 관련된 보건 문제 전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계 경제 차원에서 오늘 오중전에 맞물려서 미중 간 이렇게 경제 패권 마찰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경제 패권은 뭐 어느 국가든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 계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경제 패권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냐 하는 각도에서 한국 경제를 보면 사실 트럼프 있어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이기적 게임의 양식이거든요. 남을 져야 내가 이기는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 마찰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자 입장인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피해가 맞췄다. 트럼프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로섬 게임 방식의 미중 간 다. 그래서 사실 중국과 그다음에 달러와 위안화 간에 굉장히 마찰 경쟁을 벌였던 것도 바로 네. 그렇다. 그래서 환율 보고서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이렇게 조작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각도에서 사실 근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그렇게 소위 그 미국의 그 환율 지정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실 그 중국이 지금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올해 1월 15일 날 그렇게 1차 무역 압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 자체도 트럼프의 전략에 의해서 해제됐습니다는 이렇게 그 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대선 이후에 곧 발표할 거로 보이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10월 15일 날 발표합니다는 대선 이후로 지금 미뤄진 양상이거든요. 네. 곧 발표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미쳤는데요.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아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마찰이 된다 하더라도 재선 게임이 아니라 공색적 방식 서로 공존하는 상태에서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패권 다툼 하더라도 한국이라든가 이런 주변국의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미국과 중국의 공정 마찰 속에 경제 패권 다툼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 굉장히 피해를 맞았던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될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그 서학 개미 분들도 제가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뉘앙스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뉘앙스입니다는 그래서 과거에는 라이언 투자자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어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최근에 미국 주식을 확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확실하게 트럼프를 가렸던 미국과 중국의 지난 3년 반 동안 마찰 과정에서 이미 중기 위상을 확인됐다시피 우리가
차이메이커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이든이 집권할 시에는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가 보였습니다. 이 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5중 전회에서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팍스 시니카를 구상을 발표할지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듣는 용어들이 많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차이메리카 용어도 2007년, 2008년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화상으로 이 단어를 아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닐 퍼거슨 역사학자하고 경제 문제도 좀 많이 경제사적으로 많이 제시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젊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19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사실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 용어가 다시 많이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아시죠? 차이메리카는 차이메리카는 여기 영어고 중국의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메리카를 합친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어를 붙일 때는요. 시청자분이 왜 아메리카를 먼저 붙이고 차이나를 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경제 위상이 높아질 때. 네. 근데 그렇진 않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전부 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뭐냐. 이런 용어의 합성어가 볼 때는 새로 신규 세력을 먼저 붙여주고 네. 나중에 지금의 위상이 높다 하더라도 기존 세력을 나중에 붙여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신조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시대에 이렇게 해군을 다툰 시대인데요. 이게 바이든이 집권되면 이 용어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그 세력 판단, 5중 전에도 그렇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세력 판단인데요. 네. 나중에 좀 주식과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각국의 위상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는 K자로 보면 있는 데는 더 가고 안 되는 더 안 되는 이런 쪽에 굉장히 질서재편 모습, 그다음에 계층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쪽의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할 엘빈 터프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외부적 충격 문제에 대해서 각국 통수권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선순환 관계, 악순환 관계에서 세계 질서재편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를 맞아서 트럼프는 상당히 미숙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시진핑은 상당히 신속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위상이 부각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 질서 재편을 때 가장 바로메트에 해당되는 GDP 규모로 볼 때는 네. 자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경제 역사가 한 200년 이상이 갖고 있는 미국의 GDP의 80%까지 육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세력 재편에 해당되는 5중 전회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지위가 어떻게 변할지 이것이 사실 가장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증시고 그것이 반영해서 통화 가치고 재테크에서 어떤 쪽이 유망 지역이고 어떤 쪽이 유망 종목이고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세계 경제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시기다 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5중 전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중대한 일정, 분수령에 대한 일정들 짚어봤고요.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의 궁극적인 목표인 팍스 시니카 구상을 선언할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